저렇게 큰 소리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전하구나. 오랜만에 봤는데 인사나 하자. 인사. 오빠. 저기요. 보라 씨 맞죠? 네.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? 원준 오빠한테 돌아와 주세요. 원준 오빠가 언니 많이 그리워해요.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. 그렇다고 해도 우린 이미 헤어졌고. 오빠 마지막까지 곁에서 오빠를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. 마지막이요? 아, 모르셨어요? 오빠, 아 오빠, 3개월 시한부예요. 아이고, 얘도 착각하고 있구만. 얘야, 그 3개월 남은 거 서울에서 살 날 3개월 남은 거란다. 저기, 그러니까 제발 오빠한테 돌아와 주세요. 제가 이런 부탁 드리는 게 얼마나 마음 찢어지는 일인지 아세요? 지금은 때가 아니네. 나중에 말해주고 일단 원준 씨를 만나고. 지원 씨가 그렇게까지 부탁하니까 제가 한번 원준 씨 꼭 만나볼게요. 고마워요, 정말. 안녕. 그대! 오버액션은 여전하구나. 그래도 뭐 싫진 않네. 잠깐만. 저 짐들은 다 뭐야? 이사 갈 준비 벌써 한 거야? 막상 떠나려고 정리하니까 짐이 꽤 되네.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건 그대에 대한 기억이었고. 에이, 뭐 오빠 이사가도 또 만나면 되지 뭐.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한 거야? 가능하면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? 아, 눈 감아봐. 어우, 또 노래 불러주게. 눈 감아봐. 아, 감아봐. 그리고 손 내밀어. 아, 됐어. 그냥 줘. 아, 눈. 어라? 종이학이 아니네? 뭐지? 전 재산 모아서 산 거야. 고맙지만 나 이거 못 받아. 그냥 노래나 한 곡 불러줘. 이건 꼭 받아줘. 돌려받으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. 그리고 노래 불러주지. When you heal before.
사실 여기에 진지하기보단 어느 정도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. 그렇지만 이런 남자를 어떻게 그냥 가볍게 만날 수 있을까. 내 맘대로 씌었던 허상을 벗겨내니 이 남자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다. Float like a feather in a beautiful world and wish I was special and I'm a creep I'm a widow.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? 오빠 만나줘서 고마워요. 아, 아니 내가 더 미안하다. 그럴 필요 없어요. 전 그냥 오빠가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.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 얘긴데요. 네, 오빠가 그렇게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젊은 나이에. 그러니까 그 떠난다는 게 뭐냐면 오빠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 정말 모르겠어요. 그래, 지금 말할 타이밍이 아니네. 나중에 꼭 말해줄게. 방금 납치한 사람 어딨어요? 네? 내가 다 봤어요. 방금 남자 한 명 차에 태워서 데리고 들어왔잖아요.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말해요. 뭔가 착각을 하신 게... 내 눈으로 똑똑히 하긴 했다니까! 여기 회사 회장이란 사람이 자기 생일 때 노래 한 곡 듣자고 사람 납치했다니까요? 그러니까 당장 말해요. 사람이야. 최원준씨 어디 있는지 빨리 말해. 보라 씨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. 인사는 괜찮습니다. 원준 씨 빨리 풀어주세요. 보안이 점잖은 신분 같은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?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죠. 제가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도저히 말을 안 들었어요. 그러니까 칠순잔치에 왜 싫다는 원준 씨 노래 시키는 거예요? 네, 제가 칠순입니다. 아들이 죽는 걸 보기엔 아직 이른 나이죠. 아들이요? 네, 원준이 제 아들입니다. 죽는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?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말하더군요.
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?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. 아니 그럼 연락을 하지. 그냥 놀래켜주고 싶었어. 그건 마치 나 같은 행동이네. 나한테 전염된 거야? 잘 왔어 그대. 저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남은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길 바랬습니다. 하지만 그게 그 애가 원하는 바가 아니더군요. 그 애가 원하는 건 아직도 눈 감아봐. 왜? 아이, 감아봐. 뜨면 안 돼. 자, 눈 떠. 오빠가 직접 그린 거야? 못 그렸지만 노력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. 아니야. 나보다 훨씬 예쁘게 그렸네. 무슨 그대의 아름다움을 반도 못 담았구만. 하여튼 멘트. 만약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뭐 하고 싶어? 피할 수는 없는 거야? 응. 즐겨야지. 일단 너한테 노래를 불러줄 거야.
잠깐 화장실 좀. 있잖아. 어. 즐기자.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사람들처럼.